안녕하세요, 돌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행 영상을 촬영하거나 여행 유튜브를 촬영할 때 어떤 장비들을 들고 다니는지, 어떤 물품들을 들고 다니는지, What's in my camera bag? 여행 유튜버 버전으로 한번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여행 영상을 찍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바로 무게, 그리고 휴대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제가 이 소개해드릴 장비들은 전부 휴대성이 좋고, 그리고 비교적 가성비 제품이라는 것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네, 뭐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네, 먼저 펜탁스 SP1000 필름 카메라입니다. 제가 이거를 사게 된 이유는 제가 최근에 인스타에 너무 빠져 있어가지고, 나도 필름 카메라에 한번 입문을 해볼까 해가지고 유튜버 사진작가 큐님 영상 보고 입문을 하게 되었고요. 모델은 펜탁스 SP1000 카메라라고, 1976년에 단종된 카메라입니다. 사진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꽤나 감성적이죠? 여행 영상 말고도 이제 사진을 찍거나 인스타용으로 필름 카메라를 들고 다니고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여행 영상을 찍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카메라잖아요. 카메라는 바로 이 소니 알파 6400 실버 에디션을 이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는 이게 보야 바이 MM1이라고 로데 비디오 마이크로를 겨냥해서 나온 가성비 좋은 그런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2만 원 정도밖에 안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 없이 살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L 플레이트라고 해서 소니 알파 6400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플립이 되지만 마이크를 여기다가 달게 되면은 화면이 가려져서 안 보이기 때문에 이거를 따로 연결해서 마이크를 여기다가 두고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제가 들고 다니는 렌즈 3종입니다. 네, 맨 처음에는 지금 찍고 있는 렌즈 이건데요. 이 렌즈로 찍고 있는 거예요. 소니 1650 번들 렌즈입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 활용도가 가장 높고 값싸면서도 가성비가 가장 좋은 그런 렌즈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렌즈는 SEL35 F18 조리개 F1.8의 아주 밝은 렌즈입니다. 35mm니까 소니의 크롭으로 화각을 계산해 보면은 1.5 곱하기 35니까 대략 한50 정도? 50에서 60 사이 정도 되겠네요. 근데 풀프레임 기준으로 50mm 정도가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를 찍어주기에 가장 괜찮은 렌즈이기 때문에 밝으면서도 인물을 제대로 찍을 수 있는 렌즈이기에 많은 분들이 애용하고 계시는 렌즈 중에 하나이고요. 그 다음에 삼양 10mm 렌즈를 저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좀 이외의 렌즈라고 할수 있겠죠? 이렇게 생긴 렌즈입니다. 조리개를 이렇게 수동으로 조절을 하는 게 특징입니다. 카메라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께서는 굉장히 사용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감히 생각하는 게 수동이기 때문에 항상 카메라 내에서 피킹 색상을 설정해서 그거에 돌려가면서 이렇게 맞춰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짐벌을 사용하거나 그럴 때는 항상 초점이 맞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카메라에 숙련되신 분들에게 사용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 렌즈도 잘만 사용하면 정말 나쁘지 않은 결과물들 내고요. 화질도 굉장히 깔끔하고 좋습니다. 브이로그를 많이 촬영하시거나 이제 그럴 경우에는 요 고릴라 포드에 같이 연결을 해서 사용하면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소개한 김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3K가 적당하다고 봅니다. 5K까지도 사용하는 분들이 있긴 한데 저는 손목이 좋지 않기 때문에 3K를 사용하고 있고요. 1K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1K는 저는 제 생각에는 약간 약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3K 이건 아마존에서 구하면은 더 싸게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줌 H1이라는 마이크입니다. 지금 녹음하고 있는 게 보야 바이 MM1으로 이제 녹음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뭔가 좀더 뭐라 해야 될까요? 현장음을 따거나 ASMR을 하거나 그럴 때 적합한 마이크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목소리를 낼 수가 있고요. 뭔가 좀 더, 음질은 더 좋은 느낌이죠? 그래서 현장음 따기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저처럼 막 저처럼 뭐 시네마틱한 영상이 필요해가지고 그런 걸 찍지 않으시는 분들은 굳이 이 마이크는 필요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바로 이 녀석입니다. 지움 크레인 M2.
짐벌이라는 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짐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작으면서 활용도가 높은 짐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얘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휴대성이 굉장히 좋고요, 무겁지가 않아서 저는 되게 잘 애용하고 있습니다. 여성분들이나 뭐 무거운 거를 들고 다니면서 여행을 하기 좀 껄끄러우신 분들한테 이거를 굉장히 추천드리는 편이고요. 기능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렇게 360도로 돌아가는 것도 있어가지고 굉장히 감각적으로 여행 영상을 찍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핸드폰까지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에다가 요거를 끼우고 이렇게 해서 하면은 핸드폰 짐벌도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활용도가 높은 지형 크랜 M2를 잘 애용하고 있는 편입니다. 크롬 미러리스 카메라들을 사용하신 분들한테는 가격도 싸면서 적당한 짐벌 제품군이지 않을까 감히 생각해보고요. 네, 다음은 뭘까요? 제가 최근에 산 DJI 매빅 미니입니다. 매빅 미니라 할 것 같으면은 소니 알파 6400 그리고 지웅 크레인 M2와 더불어서 그냥 3종 세트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가장 가볍게 다닐 수 있으면서 비교적 구매하기가 쉽고 싼 그런 장비들이기 때문에 이게 환상적인 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니 알파 6400, 지웅 크레인 M2, 매빅 미니 이렇게. 매빅 미니 콤보로 사가지고 한 62만원 정도에 샀거든요. 배터리는 3개이고요, 조종기가 있고요, 본체가 있는데요, 작죠? 거의 폰보다 가려집니다. 이렇게 다 접었을 때는 가려지는 수준으로 싸면서 화질도 괜찮게 뽑는 드론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추천드리고요. 다음은 배터리들입니다. 소니 알파 6400에 들어가는 MPFW50을 저는 총 6개를 가지고 있고요. 이 중에서 호환 배터리가 있습니다. 호환 배터리는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제가 이걸 왜 샀냐면은 MPFW50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정품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호환 배터리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입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한 1년 반 정도까지 쓴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링크는 제가 하단에다가 올려놓을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링크 타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정말로 별거 안 할 수가 있는데 블로어입니다. 블로어랑 모니터 클리너. 모니터 클리너이지만 카메라에 사용을 해도 되고 안경을 닦을 때 사용해도 됩니다. 굉장히 쌉니다. 이것도 싸고 이것도 싸고 다이소에서 모두 구입을 했어요. 몇 팩 들어있는 거 한 3,000원? 이건 한 2,000원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싸게 휴대를 하고 있고요. 어떤 여행 영상을 찍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행에 미치다나 약간 샘골더 같은 느낌의 영상을 좀 보이기 위해서는 영상 및 그리고 깨끗한 화질이 중요한데 거기서 조금이라도 먼지 한 톨, 검정색 먼지 한 톨이 붙어 있으면은 그 영상은 못 쓰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입니다. 이 영상은 정말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영상 찍을 때 이제 밤이 되면은 딱히 조명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카메라의 능력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조도에서는 굉장히 또 취약한 카메라들이 많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조금 옛날 카메라를 쓰고 계시거나 그러실 경우에는 저는 이거를 굉장히 강추합니다. 사진을 찍을 때나 이제 영상을 촬영을 할 때 이 세상 최고의 조명은 태양광입니다. 태양광이 CRI 100이라고 치면은 보통 조명이 90 이상이고 촬영용 조명을 써야 되는데 촬영용 조명을 엄청나게 큰 걸 들고 다닐 수도 없을 뿐더러 비싸기도 하잖아요. 작기도 하고 휴대성도 좋고 그냥 주머니에 그냥 이렇게 쏙 넣고 그냥 핸드폰처럼 가져도 됩니다. 너무 어둡네? 하면은 그냥 딱 해가지고 여기 뭐 이런 데 놓고 촬영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제가 테스트를 많이 해봤는데 정말 좋은 조명이에요. 이왕이면은 하나 말고 두 개를 사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돈이 없어서 하나밖에 없어요. 거의 다 한 것 같은데 다음은 64기가짜리 삼성 에보 메모리 카드입니다. 이거를 총 두 개를 사용하는데 지금까지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가격도 싸기도 하고요. 네, 다음은 이제 노트북인데요.
네, 그리고 노트북은 제가 요 MSI사에서 나온 GF63 SYN QSC 코어 i7 모델을 쓰고 있습니다. 2019년에 나온 모델인데 보통 편집할 거를 생각하면은 컴퓨터 성능이 굉장히 좋아서 비싼 경우가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싸면서 그 싼 것 중에서 최대한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노트북을 사게 됐고요. 제가 노트북의 전문가는 아니라서 여러분들께 많이 못 말씀드린다는 점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날그날 여행 영상을 찍은 거를 요 시게이트 2TB 짜리에다가 항상 보관을 해놓는 편입니다. 이것도 정말 가성비 위주의 제품이고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걸 빼먹었네요. 카메라 가방에서. 이렇게 생긴 카메라 가방인데 근데 이게 다 들어갈 리는 없고요. 렌즈 두 개랑 그리고 배터리 이렇게 쫙 들어가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엘플레이트도 여기다 넣고 마이크도 여기다 넣고 가성비로는 굉장히 좋은 제품입니다. 카덴의 K1 정말 쌉니다. 25,000원밖에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전문적인 카메라 가방이 없고요. 대신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넣는 거는 그냥 60리터짜리 큰 가방, 예전부터 있던 큰 가방에다가 그냥 예전부터 있던 큰 가방에다가 여기를 이렇게 넣고 여기다가 카메라랑 다 넣고 이것도 넣고 하면은 여기 안에 다 들어가요. 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카메라 가방이 있으면 좋은데 좀 돈을 더 모아야겠죠. 아직 대학생이기 때문에. 하지만 여행 영상 장비는 이렇게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비교적 여행 유튜브를 촬영하거나 여행 유튜브를 시작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가성비가 좋고 휴대성이 좋은 것들로만 소개를 해봤는데 좋은 거라고 해봤자 제가 다 가지고 있는 것들이라서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직접 이렇게 사용해본 결과 솔직히 이렇게 해가지고 한 대 다 모아지나요? 이 정도면 진짜 최고의 휴대성 아닌가요? 드론도 있어요, 짐벌도 있어요, 고릴라 보드도 있어요, 렌즈들도 3개나 가지고 있을 수 있고 필름 카메라까지. 저는 이 조합을 추천해드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행을 하면서 영상을 찍었던 결과 이 조합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카메라는 다를 수 있어요. 뭐 카메라는 각자. 아, 또 한 가지 빼먹을 뻔했네요. 삼각대는 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QZS, QZSD, Q999H. 이게 지금은 1단으로 해놨는데 3단까지 있고 지금 이것도 거의 쓴지 1년이 다 돼가는데 문제없이 잘 사용하고 있어요. 네, 오늘 이제 워치마이백 카메라 가방 털기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카메라 튜토리얼이거나 시네마틱한 영상 그리고 시네마틱한 리뷰를 보시고 계시다면은 저 돌솔을 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